성은 송씨요. 네. 몇 살인데요? 잠깐만요. 1985년. 뭐, 내가 뛰던 값이네. 사띠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울축생인 것 같은데. 네. 소띠. 야, 9월 19일. 머리가 되게 좋네. 이분하고. 1984년? 그러면은 육합이네. 지띠야. 일단은 지하고 손은 우리가 같다잖아요. 잘 맞거든요. 네. 이분은? 7월 21일. 아, 다 보통 아니네. 머리가 좋겠네. 이 여자는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는 사람이다. 성은, 성이 뭐예요? 케요. 케는 먹고. 우리나라 케가 김치가 있나? 아, 내 무식해서. 케는 뭔데? 아니,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그냥 봐줘보세요. 응? 성은 캔데. 우리 언니가 먼저 캔이 되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언니, 일단 소띠하고 지띠잖아. 합은 잘 맞잖아. 네. 근데 지띠가 7월 21일생이니까 억수로 끼도 많고 백녀시잖아요. 근데 이 집 이 사람들은 둘이 있잖아. 조상의 인연이 들어왔다. 그래서 인연줄로 조상의 인연줄로 합이 들어왔거든. 근데 이 여자는 일단 있잖아. 보이지 않는 백녀시에 착한 것 같지만 근데 끼가 굉장히 많은 여자고 이 여자분은 갑자생이라도 남자를 1부 종사 안 되고 2부 종사 안 되는 사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남자분도 9월 19일이면 사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 본래 나라에 밥을 먹든지 연애를 하든지 자기가 명성을 해라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지식하고 똑똑해.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에 똑똑하고 착한데 또 하나 뭐냐면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좀 여린 사람이다. 근데 두 사람이 일단 궁합은 맞다. 근데 이 남자분도 있잖아요. 이부정사 못했을 건데. 왜냐면 9월 19일에 할아버지 공방이 있잖아. 여기는 21일이니까 자르는 공방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부부입니까? 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지금 여들로도 보고 앞도 보잖아. 지금 굉장히 좋고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주인데 여자가 너무 끼가 또 많아갖고 이분이 이 남자하고 끝까지 갈까 싶으네. 근데 결혼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분 있잖아. 근데 있잖아요. 남자분 애인 39이고 40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뱃속에 애기가 보인다. 뱃속에 애기가 보인다고? 응. 삼신이 뭐예요? 존자가. 아가 아가. 아가가 있죠. 내가 볼 땐. 애인 사이에요? 잠깐만. 네, 이제 아무튼. 근데 네.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뭐 시끄러운 뭐 유명한 게 내한테 안 보겠나 그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일단 내년에 아홉에 쉽게 말하면 인연이 보이고 이. 그럼 두 분이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은. 해도 내가 볼 때 끝까지 못 살 것 같다, 미야. 아, 끝까지는 못 산다? 이 여자분이 끼가 너무 많다. 아, 결혼을 해도, 아, 하긴 한다? 할 수도 있다? 난 내가 볼 땐 결혼을 하겠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애기가 가짐으로 인해서 지금 결혼을 한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일단, 알겠어요. 누구예요? 나중에 썸네일을 보세요. 아니, 근데 애기 있어요. 이름은 케야, 케. 걔가 뭔데 그래? 우리 할매 말대로. 나도 깜짝 놀랐어. 어? 참내 미쳐.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나도 순간 놀래갖고. 걔 뭐 김씨가 뭐 외국년이가 도대체 뭐 하는 년이고 이거. 한국 사람인데 걔. 뭔데?